네, 고맙습니다. 이채식상 들려드렸고요. 사실은 이런 말을 하면은 안 되는데, 오늘 공연 전까지, 지금은 괜찮은데, 공연 전까지 좀 졸리더라고요. 이유가 뭐냐면, 제가 원래 항상 이렇게 올빼미 형, 밤에 이렇게 항상 활동하고, 낮에는 이렇게 자고 그랬었거든요. 근데 그게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상상할 수 있는 올빼미 형 있잖아요. 새벽 막 3시, 4시까지 안 자다가 막 자고 해 뜨면 일어나고 막. 근데 그 정도를 이제 점점 넘어서는 거예요. 하다 보니까 다음날 한 정오까지 이렇게 안 자다가 그때쯤 이제 자는 거예요. 그래서 일어나면 이제 이미 해가 져 있고 막. 그래서 도저히 안 되겠다. 그래서 주기를 좀 바꿔야겠다 생각을 해서 주기를 바꾼 지 지금 첫 번째 날이에요. 오늘 어제 좀 묘하게 이렇게 자고 일어나고 하다가 오늘은 이제 아침에 드디어 일어났거든요. 아침 9시 반에 일어났는데, 뭐 이제 학교나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9시 반이면 이제 늦잠이겠지만 저한테는 새벽 기장에 가까운 새벽 기도회를 간다는 거의 그런 기분이라서 지금 일어난 지 이제 꽤된 거죠. 그래서 살짝 좀 졸렸었습니다. 근데 여러분들 초롱초롱한 눈망울을 보니까 잠이 이렇게 깨네요. 아직 좀 졸려 보인다고요? 네, 기분 탓입니다. 다음 들려드릴 곡은 바람길 들려드리겠습니다. 기차는 멀어지고 내 마음 속 깊은 곳에 묻어있는 이 말은 꼭 해야 했는데 어눌한 내 입술은 꼭 다른 말을 하더라
감사합니다.